그러게요. 그 JMS가 전도했던 시기가 특히 80년대 군부 독재 시기에 방황하던 대학생들을 표적 삼아서 전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대학생들은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 사이비에 빠지거나 이렇게 나뉘었다라고도 하는데, 나는 뭘 해야 되나? 나는 왜 태어났나?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 좀 어떤 걸까요? 자, 80년대 군부 독재 시기에 방황을 했다는 뜻은요, 데모를 하기 싫어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기, 뭔가 사회는 잘못됐는데 나는 할 자신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릿감으로는 좀 좋았을 것 같고요. 우선 인간이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강조했지만 삶의 의미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신 얘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동물은 삶의 의미가 필요 없죠. 그러나 인간은 삶의 의미를 필요로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은 배부른 돼지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뭐, 난 너무 잘 먹고, 뭐, 집이 뭐 호화롭고, 막 우리 집 안방에 수영장도 있고, 뭐 이래도 친구가 없다면 친구가 하나도 없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허무감 같은 걸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데 내 인생이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이란 측면에서 보면 평등하거든요. 누구나 다 일생밖에 없잖아요. 이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이생은 불가능하죠. 있을지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일상 끝내면 멧돼지에서 사람으로 이생. 근데 어쨌든 인간으로서의 생은 한 번이래요. 한 번. 일생. 딱한번 살고 죽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죠. 인생관에 따라서. 근데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삶이 되게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이 삶의 의미와 가치는 원칙적으로 사회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사회죠. 네, 그렇죠? 사회.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내가. 네. 그러면 삶의 의미를 논할 수 있어요? 아, 좀 먹고 살기 바쁠 것 같은데? 바쁘지 않아도 열매도 많고 뭐 풍족해서 생각 못 했거든요. 뒹굴뒹굴해서 열매가 떨어져도 되는데 삶의 의미라는 것을 거기서 논할 이유가 있냐고요. 혼자 사는데. 혼자 살면 끝인데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삶은. 적어도 가족이라도 있어야 삶의 의미를 논할 수가 있어요. 타인이 있어야. 그러니까 가치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가치가 있냐 없냐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평가되는 거지, 사회를 떠난 한 개인이 자기 삶이 가치가 있냐 없냐는 평가할 이유도 없고, 그 평가가 제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가치,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삶이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살아서 평생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식들 잘 키웠다. 의미를 찾을 수는 있거든요. 작은 점에서 어쨌든 타인들에게 도움을 준 거니까 가족들한테. 근데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애들은 방치하고 혼자 술다 먹었다 걸로. 그럼 죽을 때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어요. 내 삶이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스스로 하기 힘들고 가족들도 그 인간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겠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사회와의 관계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근데 사회와 만약에 고립된다 내가.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때는.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이 삶에 대한 회의에 시달립니다. 귀히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귀히. 그러니까 종교의 그렇죠. 귀히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결국 인간은 철학과 종교를 필요로 한다고. 그런 존재라고. 에릭 프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철학과 종교를 필요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관과 인생관을 주기 때문에. 사람은 세계관, 인생관이 있어야 자기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고, 자기 삶이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되죠.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인생을 할 것인지를 확고하게 인생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없는 경우에는 한마디로 찾아 방황하는 거죠. 뭘 해도 네. 허하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걸 줄려 주겠다라고 하면서 타면 내가 찾던 거야. 네, 목말라 네. 있던 그 사람들은 거기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경우에 대부분은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사이비 종교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가끔 상담 장면에서 만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이유로 이제 들어가서 뭔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만난 느낌을 되게 강렬하게 받잖아요. 네.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교주가 하는 그 나쁜 짓과는 또 다른 결로 이 사람들은 또 되게 거기서 자기의 의미를 찾으면서 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등쳐먹는 게 더 화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열망인 거잖아요. 네. 자기 그렇죠. 삶의 어떤 본질을 찾고 싶어서 막 네. 찾다가 했는데 네. 이 나쁜 놈들 이런 교주 같은 다 사람들이 알면서. 다 착취해 먹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매트릭스 보면 얘기했잖아요. 빨간약 파란약 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 너무 이제 삶에 방황스러우니까 이제 그 네오가 약파는 그 약파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저항군 리더를 찾아가서 빨간약 먹을래 파란약 먹을래 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빨간약을 찾는 거거든요. 네. 진실을 알고 싶어서 해답을 찾고 있는데. 근데 이제 빨간 약이라고 줬는데 사실은 속에 든 건 노란 약이더라. 뭐 이런 식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거네요. 인간의 그렇죠. 그런 요구들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면 시야를 좁혀버려요. 그 안에서 관계 단절을 시키더라고요. 맞아요. 밖에 하고 폐쇄시켜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차원으로 시야가 넓어지면 삶의 의미를 당연히 그 넓은 범위에서 찾아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딱 좁혀버려요. 밖을 못 보게. 그래서 거기 그 나온 다큐에 나온 사람들이 그 종교 거기 생활 공동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 딱 해서 밖에 거를 거의 차폐시켜서 못 보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 공동체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교주가 시키는 일을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충성을 바치느냐에 의해서 네.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되잖아요. 아주 이제 나쁘게 악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진실을 알고 나와도 그 관계를 끊어놨기 때문에 그걸 복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구를 어떻게 보면 해야 그런 게 다 끊어져 안타까워. 있는데. 네. 너무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두려울 것 같아요. 알고도 못 나올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 이제 누구랑 어떻게 대화를 해 이렇게 막막한 생각이 있을 것 같아. 네. 어쨌든 우리 네. JMS 30년 신도분 좀 해답이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꼭 나오시길 바라고 참 종교를 찾아 떠나시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